초속의 태진이나 에녹은 트롯맨이라고 이렇게 해서 트롯맨. 트롯맨. 둘 다 같은 오디션 출신. 그때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오디션이 있었고 그때 36번, 37번. 와, 아, 바로 몇 번이었어? 근데 몇 번. 공통점이 둘이 많은 게죠. 왜냐면은 일단 둘 다 잘생겼잖아. 잘생겼는데 타 장르에서 왔잖아. 맞아. 그런 공통점이 있지. 그러네. 태진이는 성악이고 에녹이는 뮤지컬이잖아. 뮤지컬. 트롯을 갑자기 어떻게 했어? 부모님께서 트롯을 워낙 좋아하셨는데 지나가는 말씀으로 계속 아유 우리 아들도 저런 노래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신 게 지나가시는 말씀치고는 너무 잘 들리게 얘기해. 그래서 뭐 이런 이벤트 한번 못 해드리나? 라는 것 하나와 주자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래도 한 17년 정도 뮤지컬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타성해졌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오디션 같은 걸 한번 보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난 무서웠을 것 같아. 너무 감사했지. 대박이다. 아니 태진이는 팬텀도 우승하고. 그러니까 여기 아는 형님까지 나오기 위해서 경연을 두 개를 우승해야지 불러주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그런 조항이 있긴 해. 좀 너무 오래 걸렸어. 올림픽 본선 진출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나의 꿈이 이제 한국에 뭔가 남자 패티김 선생님 같은 그런 가수가 되는 게 꿈인데 하, 결국에는 부르는 노래들이 다 막 이태리어, 불어, 영어 그치? 이제 일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과는 공감하기 그치, 공감이 어렵지. 그 꿈을 이루려면 그래도 이 성인 가요, 이 트로트 시장을 알아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전이었는데 절대 우승을 바라고 간 게 아니고 뭔가 운이 좋았던 건지 순간에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 팬텀싱어는 상금이 얼마였고 트롯맨은 얼마였어? 궁금하다. 팬텀싱어 당시에는 1억! 1억. 근데 넷이 나눠야 되죠? 넷이 나누고 세금 떼고. 트롯맨 오디션은 역대 지금 경연 최고 금액. 최고 금액이지. 얼마인데? 6억 3천. 얼마인데? 6억 3천. 얼마? 진짜? 야, 얼마야? 6억 3천? 6억 3천? 야, 여기 안 나와도 되잖아. 그거 막 쌓이는 거 같지. 아니, 왜 6억 3천이야? 6억이면 그러니까, 6억이고. 7억이면 이게 참 7억. 재밌는 시스템을 좀 매 무대마다 그 무대에 따라서 그 투표에 따라서 정립형. 그러니까 정립됐었어, 맞아. 에녹은 뭐 받았노? 난 아무것도 몇 등? 우승자만 저거 하는 나는 거니까. 7등 안에 들어서 다행히 7등으로 딱 문 닫고 들어왔지. 7등은 뭐 없었어? 7등은 상금이 뭐 없어? 1등만 있고 2등도 없어? 왜 이런 택시를 올려? 우리가 근데 그런 건 있지. 진짜 오징어 게임이네. 매 경연 때마다 그 상금이 채워진다고 그랬잖아. 열심히 채워줘서 마지막 몰빵이 이쪽으로 가. 그러면 탑승들한테 좀 뭐 뭘 좀 해준다? 그 상금 이후에 내가 많이 이렇게 좀 근데 그건 사실이야. 예를 들어서 7명들한테는 또 각자의 생일 때마다 선물도 해주고. 아, 좋은 일 했다고 또 기사도 막 나고 했잖아. 그럼. 기부도 하고. 잘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유진이도 1등 했을 때 상금 받았지? 받았어. 유진이 얼마 받았어? 난 1억. 이야, 큰 돈이다. 그래서 표정이 안 좋더라고. 아까 태진이 6억 3천 하니까 유진이가 표정이 놀랐지. 그거는 어떻게 했어? 어머니, 부모님한테 드렸어? 부모님한테 들어요. 그렇지. 부모님한테 당연히 가겠어. 다현이가 몇 등 했지 그때? 3등이었어요. 그래서 3등 언니. 언니한테 몰빵한 거 몰빵했어. 진짜. 3등은 상금이 없어? 없어. 진짜 오징어 트롯이네. 태진이하고 애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창법이 다르잖아. 완전 달라. 그러니까 그 증언도 진짜 쉽지 않겠다. 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뮤지컬 할 때는 여기에 마이크가 있거나 여기에 거기 있어. 여기 있어. 두 손이 자유로워. 나도 모르게 사랑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뭘 고를 수 있어. 고를 수 있으니까. 그래. 처음에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 맞아. 마이크 사용법이 있잖아. 가수들한테.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성악이다 보니까 성악은 원래 마이크를 안 쓰고 오로지 몸을 뭔가 악기화 시켜서 하는 경우다 보니까 스피커 돼가지고. 이게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가곡을 하나. Che bella cosa na yurna dai sole n'aria serena dopo la tempesta. 태진아, 이렇게 부른다면 야. 태진이 11월에 뭐하니? 태진이 11월에 뭐하니? 아직 축가를 못 정했어. 축가를 못 정했어. 노래가 너무 좋은데? 노래가 너무 좋은데? 괜찮다. 가사 내용이 뭐야?
아 이게 그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다워.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가사 너무 오 맑은 태양. 아 그렇대? 아 이거 오 맑은 태양이야. 오 솔레미오. 오 솔레미오. 난 제일 궁금한 게 뮤지컬하고 성악하고 되게 비슷하잖아. 너네가 느끼는 차이점이 뭐야? 뮤지컬하고 성악하고. 아주 질문이 딥한데? 질문이 이제. 야 아주 축가 성장하는 거 아니야? 옛날 질문하고 많이 달라졌어. 명훈이, 경훈이는 저기 목풀 때 두피 마사지 하잖아. 샵에서. 두피 테라피 하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노래 부르는 환경이 달라. 환경. 보통 성악가들은 마이크가 없거든.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에 잘 뽑히는 소리를 위주로 해.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소리가 위쪽에 좀 붙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태진이 그럼 노래방 가면 마이크 없이 그냥? 그럼 점수가 들어가? 솔직히 없이 해본 적도 있지. 근데 요새는 오히려 이 마이크를 더 잘 쓰려고 많은 성악가들도 발성이 바뀌고 있어. 근데 오늘 사실 뭐 트롯 주인공으로 오늘 이렇게 전화 온 거지만 트롯들은 잠시 뒤에 듣고 원래 전공한 거면 실력을 뽐내더라. 듣자 듣자 성악. 네네요. 둘이 같이 한 곡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오~ 넘버를 하나 준비했는데. 우와, 노래로! 파이팅! 파이팅! 대성당의 문화. 대박, 주세요.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린 무명의 예술가 지각각의 작품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의 시대